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기금관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보실 기금개요 등록은 총괄기금운영계획서에 기금개요 운영 방침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총괄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 구분에 따라 기금개요 자료를 입력합니다. 기금개요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개요를 등록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입력한 기금개요 운영 방침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하단의 전년도 이관 버튼은 전년도 본 예산안에 등록된 자료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본 예산 자료 가져오기 버튼은 당해 연도 본 예산안에 등록된 자료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본 예산 자료 가져오기 기능은 준예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정 자료 가져오기 버튼은 추경 예산 작업에서 사용하며 본 예산 편성 시 입력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기금개요를 등록하여 보겠습니다. 기금개요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기금개요를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전년도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기금개요를 등록하여 보겠습니다. 예산 구분을 본 예산으로 조회한 후 전년도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기금 개요를 가져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 등록하면은 총괄 기금 운영 계획서에 기금개요, 기금현황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또한 기금별 기금운영계획서에 운영총칙, 전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및 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전년도 이관 버튼은 본 예산 작업 시 사용합니다. 본 예산 자료 가져오기 버튼은 추경 예산 작업 시 사용합니다. 본 예산 편성 시 입력한 자료를 가져옵니다. 기정 자료 가져오기 버튼은 추경 예산 작업 시 사용합니다. 이전에 확정된 예산 자료를 가져옵니다. 전년도 이관 버튼으로 전년도 본 예산에서 입력된 자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관 버튼을 클릭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년도 기금현황 등록이 조회가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등록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등록은 기금운영계획서에 운영총칙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등록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행 추가로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본 예산에 입력된 자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가져왔다면 저장합니다. 이어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록은 기금별 운영계획서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등록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전년도 임금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본 예산에 입력된 자료를 가져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등록은 기금별 운영계획서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년도 임금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가져온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기금 관리 메뉴 사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총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영계획은 총괄기금 운영계획서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총괄기금 운영계획서를 출력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금별 기금 운영 계획서를 서식별로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서를 출력하기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기금 관리에서 메뉴 사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지정 관리 시스템 성인지 예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등록을 위한 시스템 흐름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 편성 차수 및 예산 편성 마감일 등록이 선행되어야 작업하실 수 있으며 본 예산과 추경 예산 의안과 의결 차수별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부서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마감일을 등록합니다. 마감일 등록 시에 선택한 예산 착수에 예산한 정보와 자료를 이관했을 경우에 이전 연도 예산 자료를 성인지 예산으로 가져옵니다. 성인지 예산서 개요 등록에서는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 및 개요 정보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춰서 등록하거나 수정합니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성인지 예산 입력 메뉴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을 선택하여 성인지 예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인지 예산 입력이 완료가 되면 부서의 성인지 예산 현황을 정의하여 등록하고 실국 담당자는 실국에 성인지 예산 현황을 등록합니다. 자치단체 예산부서 성인지 예산 담당자는 부서별 성인지 예산 입력과 부서와 실국의 현안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 자료를 종합하여서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현황을 등록합니다. 모든 자료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성인지 예산을 확정하고 성인지 예산서 메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출력합니다. 성인지 예산 출력은 성인지 예산 확정 전에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결 채수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의 예산안 작성 후 자료를 이관하여 성인지 예산 의결 자료로 복사하고 예산의 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인지의 예산 관리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리 메뉴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는 기본 회계 연도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 회계 연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각 메뉴로 이동하면 각각의 화면에서 선택했던 회계 연도가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마감일을 등록하기 위해 마감일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성인 재산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차수 및 부서별 마감일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마감일을 등록하려는 회계연도 예산 구분상 인지 업무 구분 부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별로 회계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 목록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회계별 마감 일자를 등록할 수도 있고 마감일의 달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목록의 마감 일자를 일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목록의 마감 일자가 일괄 적용됩니다.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료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성인지 예산 자료가 마감일을 등록한 성인지 예산 자료로 복사가 됩니다. 본 예산안 차수를 등록하여 자료를 이관하시면 전년도 최종 예산 차수와의 성인 자료가 복사가 되고 본 예산 의결 차수를 만든 후 자료 이관을 하시면 본 예산 자료가 복사가 됩니다. 자료 이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 이관 시 마감일과 상관없이 모든 자료가 초기화된 후 이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 개요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요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개요 등록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이관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회계 및 사업 제외 대상 등의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확인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신규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대상 사업 항목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사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상 구분을 선택하고 대상 사업과 비교를 입력합니다. 삭제하려는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제외 대상과 성인지 예산서 성격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합니다. 내용을 변경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성인지 예산 입력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의 성인지 예산 입력을 위해 조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조회되는 사업 정보는 재정계획 사업 예산과 해당 세부 사업 등록 시 성인지 예산 대상 항목에 체크된 사업만 조회가 됩니다. 원하는 사업이 목록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부 사업의 성인지 예산 항목을 대상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는 사업을 클릭하여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사업의 기본 정보와 사업 개요 등이 보여집니다. 사업 개요는 세부 사업 등록 시 입력했던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예산 내역의 다섯 개 항목은 최대 입력 글자가 500자이므로 초과하여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작성하실 경우
출력물의 자동으로 줄바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항목은 당해년도 예산액을 보여주며 부서 공개 여부가 비공개이고 사업보고서 공개일자가 이전이거나 없으면 예산 요구액이 표기가 되고 보수 공개 여부가 공개이거나 사업부서 공개일자가 지났으면 예산 조정액이 표기가 됩니다. 예산 내역 항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상 사업 유형부터 선택합니다. 대상 사업 유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성특변 기대 효과 항목은 최대 글자 수 5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사업 소외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입력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성평등 기대 효과를 입력합니다. 성별수의 분석 항목에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를 입력하고 연도별로 성별수도 입력을 합니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선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의 불특정 다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구분 항목에 계약목에 나오는 금액은 작성 연도에 마이너스 2항까지는 예산 결산액에 표기되고 작성 연도에 마이너스 1년은 전년도 본 예산액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표기가 됩니다. 사업수혜자의 여성, 남성, 숫자 비율에 따라서 예산 구분의 금액도 그 비율에 맞춰 나누어 입력됩니다. 성과목 목표와 항목은 성과 계획에 입력한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있을 경우에 표기가 됩니다. 추가와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성과 목표를 추가하거나 입력된 성과 목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를 확인하고 지표에 따른 단위와 실적 및 목표치를 입력합니다. 필요 없는 행은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소요 재원 항목은 전년도 예산에 금액을 재원별로 나누어 적는 부분입니다. 소요 재원의 합계와 전년도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에 입력을 마쳤으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을 위해 먼저 부서별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 메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현황을 등록하여 부서별 성인지 예산 현황을 관리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 성인지 예산 자료가 이관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가 있고 자료를 유관하지 않거나 신규 부서에서 공란인 경우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입력한 자료를 종합해서 현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최대 글자 수와 줄바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저장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저장된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이 모두 삭제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국별 성인지 예산 현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 메뉴는 예산 편성 실국 단위로 성인지 예산 현황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실극 조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부서별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 메뉴와 마찬가지로 이전 성인지 예산 자료가 이관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유관하지 않거나 신규 실극이어서 곤란한 경우는 실극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대 글자 수와 바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실국 내에 성인지 예산 자료를 총괄하여 현황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이제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 메뉴로 이동해 성인지 예산 현황을 입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현황 등록 메뉴는 예산부서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작성합니다. 다른 현황 메뉴와 마찬가지로 자료 이관 기능으로 이전 자료를 가져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최대 글자 수와 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니 저장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해 보았으니 성인지 예산 확정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확정 메뉴를 보시면 예산 편성 관리와 예산 차수 등록에 만들어진 예산 편성 구분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을 확정하려는 예산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확정 일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확정하시면 오늘 날짜가 확정 일자가 됩니다. 확정 일자를 확인하고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 예산 확정 일자와 성인지의 확정 일자를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화면에서처럼 성인지의 확정 일자가 표기가 되고 성인지의 예산 입력과 성인지 예산 현황 등의 자료를 더 이상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확정된 성인지 예산서에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경우 하단에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해 확정을 취소해 주셔야 됩니다. 차후 성인지 예산 수정을 완료하고 다시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서 출력 메뉴로 이동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출력은 성인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구분, 조회 구분, 금액 구분, 선택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성인지 예산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부분은 예산 회계를 표시할 때 예산 요구액, 예산 조정액, 예산 확정액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출력 구분에 따라 출력 옵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력 구분에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선택하면 출력 옵션에 해당 차수 편성 자료만 출력하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 항목을 체크해서 출력하면 해당 차수에 편성된 사업 내용만 출력이 되며 체크를 해제하면 미편성된 자료도 출력이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 개요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등록한 성인지 예산 증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성인지 예산 작성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면은 사업 예산 계획의 세부 사업 정보에서 성인재 예산 대상으로 선택된 사업의 사업 내역 작성 여부, 예산 금액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보겠습니다. 조회된 내역은 세부 사업 작성 시 성인지 예산 대상 여부에 체크된 사업 목록과 현상액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사업별로 입력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사업별 설명 자료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다음 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성인지 예산 관리 메뉴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성과계획서의 업무 처리 흐름도부터 참고하여 작성 내역 조회까지 성과계획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 편성 찬수 및 예산 편성 마감일 등록이 서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향과 의결 차수별로 작성합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부서 예산 담당자가 마감일을 등록합니다. 마감일 등록 시 선택한 예산 차수의 예산안과 이전 연도 성과계획 정보를 성과계획서로 가져옵니다. 이때 전년도 성과 정보는 선택에 따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조정 담당자가 성과계획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과개요 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럼 실국 담당자가 실국의 전략 목표를 등록하고 부서 담당자가 부서의 성과계획을 수립한 뒤 부서의 정책 사업별로 성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 및 진척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 사업별로 성과 지표 수립을 등록하고 단위 사업 성과 계획에 세부 사업을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성과 계획 정보는 성과 계획 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계획을 확정합니다. 차수의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안 작성 후 자료를 이관하여 성과계획 의결 자료로 복사하고 예산 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성과계획서에 반영하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예산관리의 성과계획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 메뉴로 이동하기 전에 성과계획 작성을 하려는 기본 회계 연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기본 회계 연도를 먼저 선택한 뒤각 메뉴로 이동하면 각각의 화면에서 선택했던 회계 연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마감일을 등록하기 위해 예산 편성의 마감일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마감일이란 각 부서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한 입력 종료일이며 마감일 등록 직후부터 등록된 마감일까지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을 등록하려는 회계 연도, 예산 구분, 성과 업무 구분, 부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별 회계 목록이 조회됩니다. 조회 목록의 마감일자를 클릭하여 회계별 마감일자를 등록할 수도 있고, 마감일에 달력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일을 선택 후 일괄 적용을 클릭하면 조회 목록에 마감일자를 일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료회관 버튼은 현재 마감 등록된 성과 업무 구분의 직전 성과 계획 자료가 복사되어집니다. 이 기능은 편의 기능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자료이관 시 기존에 입력된 모든 자료가 초기화된 후 이관되어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이관 시 해당 시점에 성과계획서 이력 자료가 생성이 되어 성과계획서 이력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자료를 마감 처리한 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계획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성과 개요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개요는 예산부서 성과계획 작성 총괄 담당자가 성과계획 총괄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성과개요 등록을 위한 조회 조건을 선택을 하고 조회합니다. 해당 차수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 의결 여부에 체크합니다. 마감일 등록에서 자료 이관을 하지 않는 경우 빈셀로 조회되어지고 자료 이관을 한 경우에 이관된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럼 성과 개요 비전부터 재정 운영 방향까지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모두 입력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다음은 실국 전략 목표 수립 메뉴를 클릭하여 실국 전략 목표를 등록하겠습니다. 실국 전략 목표는 각 실국 사무 담당자가 해당 실국의 전략 목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자세한 전략 목표 수립 방법은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국 구분은 실국 담당자가 담당하는 시국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예산부서 담당자가 아니면 실국을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국이 없는 부서에서는 실국 전략 목표를 입력하지 않고 부서 전략 목표를 입력합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 실국 전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일 등록에서 자료이관을 하지 않는 경우 빈 셀로 조회가 되고 자료이관을 한 경우에는 이관된 자료가 나타납니다. 부서 최저 마감일이 지났거나 예산부서 성과 예산 담당자가 마감일 등록에서 해당 사항과 예산 차수를 마감 처리했을 경우 삭제나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부서 성과 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된 기본 방향, 실국 전략 목표란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실국 전략 목표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 계획 수립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각 부서의 사무 담당자가 해당 부서의 예산 편성 방향과 전략 목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자료이관을 하지 않는 경우 빈셀로 조회가 되고 자료이관을 한 경우에는 이관된 부서의 성과 목표가 조회가 됩니다. 예산규모 탭을 클릭하면 해당 부서의 예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규모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 요구액, 예산 조정액, 예산 의결 확정액 구분으로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성과 계획 탭으로 돌아와서 부서 기본 방향을 입력합니다. 실국 전략 목표 수립에서 먼저 등록한 실국 전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전략 목표를 수정합니다. 부서 성과 계획의 나머지 항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부서 인원을 직업별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정원과 현황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담당도 입력 수정합니다. 한 줄에 여러 개의 팀을 입력하면 성과 계획서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 줄에 하나의 팀만 입력하고 입력 시 콤마를 입력해 등록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행에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삭제 버튼은 입력한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과 목표 수립 메뉴로 이동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 목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성과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부서, 분야, 부문, 회계 구분들을 선택하여 정책 사업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산 편성 요구 조정이 확정된 정책 사업 목록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행정 운영 경비와 재무 활동은 성과 대상이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정책 사업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의 정보가 나타나고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사업 정보의 입력 여부는 성과 목표 수립의 입력 여부를 표기해 줍니다. 다만, 전년도 자료를 이관한 경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입력 여부가 동그라미로 표시되므로 입력 여부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도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활성화된 입력란에 정책 사업 목표와 사업 주요 내용을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다음은 성과 지표 수립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 및 진척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부서별로 정책 사업의 성과 지표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성과 지표를 등록하기 위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산 편성 시 요구 등록된 자료가 있거나 예산 조정 내역이 있는 정책 사업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사업 정보에서 등록하려는 정책 사업을 선택합니다.
성과 목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은 성과 지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성과 목표를 먼저 등록한 뒤 성과 지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자료를 이관한 경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입력 여부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므로 입력 여부가 동그라미라도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정책 사업을 선택하면 성과 지표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이 나옵니다. 성과 지표가 하나 이상이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 옆에 화살표로 하나 이상의 성과 지표의 순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성과 계획 수립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입력했으면 저장합니다.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조회합니다. 참고로 목표치와 실적치는 성과 지표별로 입력하므로 성과 지표가 한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 지표를 선택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적치 등록 시 마이너스 2년 자료는 결산 결과로, 마이너스 1년 자료는 추정치로 입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등록합니다. 이제는 단위 사업 성과 계획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단위 사업 성과 계획을 등록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년도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 성과 계획을 등록하려는 단위 사업을 클릭합니다. 성과 목표 수립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단위 사업 성과와 계획이 작성이 가능하므로 순서대로 작업합니다. 해당 단위 사업의 사업 목적을 입력합니다. 주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관련 세부 사항목은 입력한 성과 계획과 관련된 대상 세부 사업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입력 여부를 확인해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서 출력 시 사업설명서에 관련 예산사업 내역은 해당 단위사업에 관련 세부사업에 체크된 세부사업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표시가 됩니다. 그럼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련 세부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성과계획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 확정 처리를 하려면 예산 편성 차수에 대한 예산안과 예산 의결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먼저 예산 확정 후 해당 작업을 진행합니다.
성과교회 확정 처리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과 계획을 확정하려는 예산 구분을 선택하고 확정 일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확정하시면 오늘 날짜가 확정 일자가 됩니다.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성과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화면에서처럼 성과 확정 일자가 표기가 되며 성과 목표나 성과 지표 등의 자료를 더 이상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확장된 성과 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경우 하단의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 취소 후 다시 확정 처리하겠습니다. 차후 성과계획 수정을 완료하고 다시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과계획서 출력 메뉴로 이동해서 성과계획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성과계획 자료가 보고서 서식에 맞게 출력이 되는지 보고서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 출력 화면입니다. 성과계획서 출력은 성과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아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조건을 입력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유형의 예산서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 설명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산 구분을 추경 예산으로 선택할 경우 출력 옵션에 편성된 사업만 출력이라는 체크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성과 계획 이력 자료 관리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과계획 입력자료 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성과계획 이력자료 관리 메뉴는 성과계획서 작성 중에 일정 시점에 성과계획 입력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예산부서 성과관리 마감일 담당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계획 이력자료 관리를 조회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성과 이력을 조회합니다. 마감일 등록 시 자료 이관을 진행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성과 계획서 자료가 이력으로 생성되어 해당 화면의 생성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차수는 예산 편성 차수를 의미하며 차수별로 이력 생성은 여러 번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조회된 이력 자료 중 복구하려는 내역을 선택하고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이력 자료로 성과 계획서가 복구가 됩니다. 복구 자료가 없는 이력 순번인 경우에는 복구 시 초기화되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여부 및 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확인하는 성과계획 작성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성과 목표부터 성과 계획까지 작성 여부 및 예산 편성 요구 조정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계획서 작성 현황을 조회한 다음 다운로드 받을 경우 엑셀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 없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성과 계획 메뉴의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